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창세전에 예지여정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거짓되어서 거짓말을 따라갔고 하나님은 참되셔서 성경 약속대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더럽고 무거운 죄짐을 마다하지 않고 몽땅 걸머지시고 아버지 앞에 심판을 받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율법을 성취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내가 구름 속 갈 때에 이 작은 책 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배가 써도 다시 예언하고 만나자고 했사오니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나이다. 오직 예수님, 오직 구름 타고 올 때 만나는 길은 중앙계단의 기둥밖에 없사오니 기둥으로 잘하도록 믿음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위해서 동방을 택하시고 동방 땅 끝에서 지렁이가 타작이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호와 초막절로 나타날 때에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에 빠져서 거짓 평화를 쫓아가다가 아담같이 죽겠나이다. 가서 깨워야 되겠사오니 권세를 주시고 신의 사람이 나타나서 신같이 쓰임받고 하늘로 갈 수 있는 남은 야곱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에 의해 복 주시고 사명자, 선구자가 다 와서 함께 합심 호소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드리는 보좌 금향대 기도가 차도록 이번 5.15 성회에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8장입니다.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에 곧 4년 5월에 28장은 참선지 예레미야와 거짓선지 하나야의 전쟁입니다. 때가 시드기야 왕 4년 5월입니다.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가 아니고 하나님 버림받은 거짓선지입니다. 거짓선지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도 수르바벨 구이사 한 제단만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거짓선지들입니다. 그래서 흑암 세계에 빠졌다. 캄캄한 흑암이 덮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아니면은 흑암에서 나오는 항충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 거짓말 참마같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벨론은 70년이 가야 꺾어지는데 시드기야 왕 4년 5월에 아직도 예루살렘도 불도 안 탔는데 그래서 거의 선지는 바벨론 망했다고 외칩니다. 그 말이 됩니까? 그럼 다시 연 말씀이 다림줄이고 머리똘이고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인데 이 다시 연 말씀 시작도 끝도 모르는데 무슨 복을 바라겠습니까? 이 전쟁은 창세기 3장에서 붙은 전쟁이에요. 아담과 뱀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이 6천년이 지나야 끝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데는 유월절 승리, 오순절 승리, 초막절로 끝을 맺는데 철장건세가 와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철장건세인데 말씀이 아무 때나 성취가 되는 게 아니고 연대 날짜를 따라서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편의 종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 이룰 때까지 기다려. 예수님도 69일을 기다렸어요. 그 예수님 같이 가면 됩니다. 그렇게 기록한 말씀밖에 듣지 말고 연월일 시에 육과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는 완전하기 때문에 마귀가 끼어들 수도 없고 또 거짓말해도 택한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불택자가 따라가지. 그래서 3절에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겠고 지금 다니엘 접해갔습니다. 606년에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가 598년에 2차로 접해갔습니다. 근데 그 여호야긴 왕의 아잡의 삼촌 시드기야가 왕된 지 4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시오. 바벨론의 1차, 2차 잡혀가고 또 빼앗긴 모든 기물을 2년 안에 내가 찾아옵니다. 거짓말을 참마같이 했어요. 그렇게 남은 유다 백성들이 기분 좋지요. 자, 예레미야는 너는 가면 못 돌아온다. 70년 있다 죽어야 된다는데 그래서 이제는 하나야는 2년 안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지요. 원래 사기꾼은 달콤한 말 합니다. 달콤한. 속인 거거든요. 안 되는데 된다는 거예요. 자꾸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인간은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된다 카니. 내가 또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빌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안 됩니다. 마귀는 못합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예루살렘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화가 나서 바벨론 몽둥이 들었는데 2년 안에 꺾어버릴 그런 그리스인지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70년을 두 번씩 말씀했는데 25장, 29장에서 그래서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거짓말을 참나같이 합니다.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들리면 참말 못하고 거짓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하나님 이름 팔아요.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면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셨다 하는지라. 그러면 생각밖에 바벨론이 1차, 2차로 환란이 일어났는데 이제 3차가 오는데 시드기야 11년에 갈 건데 4년에 거짓말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7년만 있으면은 시드기야 눈 빠지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부자들이 다 잡혀가고 돈 뺏기고 재산 뺏기고 집은 불타고 완전히 저 타양에 가서 엄청 먼 바벨론 가서 종살 하다 죽어야 되는데 마귀가 세치기해서 걱정 마시오. 내가 2년만 있으면은 다 바벨론에서 우리 민족 찾아오고 바벨론이 망하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들이 버티겠어요. 7년 버텼어. 그래서 거짓 선지를 따라가다가 시드기야 왕 11년에 왕도 예레미야서를 안 듣고 그리스 선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 빠지고 왕이 눈이 빠졌다는 것은 그 백성 전체가 눈 빠진 것과 똑같아요. 대표이기 때문에. 왕은 자연 사람이 아니고 법인이에요. 법인. 법적인 사람입니다. 법적인 사람.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괴롭히다가 1945년 8월 15일에 망할 때에 천황이 나와서 손들었습니다. 천황. 천황 폐하가 무조건 항복이다. 일본을 대표해서. 예? 그랬죠. 근데 우리 시온의 대표는 예수님인데 말씀 순종해서 무조건 승리입니다. 유월절 승리, 십자가 승리, 오순절 승리, 마지막 초막절 승리. 그 초막절에 세상이 다 대적하고 육자부위가 모였지만은 하늘 본부에서 약속하신 성경 구의사 재단에서 머리돌 다림줄로 하나님의 인으로 원수를 이기니까 눈 깜짝 새 세계가 밝아집니다. 동방의 역사가 밝아집니다. 어둠이 지금 55년 덮였는데 어둠이 판을 칩니다. 그 어둠의 단체가 WCC, KNCC, 프리메이슨, 에큐메니칼 운동인데 이것을 어둠이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만 안 된다 그래야지 다 좋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분노의 날 초막절이 오면요, 박살납니다. 박살나. 하나님의 인이 나타나면 황충 때리다 쓰러집니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인마리아 사람들이 5개월에 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야에게 말할 새, 사상전쟁입니다. 그 뱀의 사상하고 하나님 사상하고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뱀의 거짓말을 따라가서 죽더라고요. 솔로몬 성전도 이 말씀인데, 솔로몬 자신도 뱀을 따라갔어요. 이방신을 따라가.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이방 여자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선악과 먹은 결과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300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의 부패 타락을 지금 기독교로 봐야 됩니다. 기독교가 많은 사람이 모이고 부흥이 됐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용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4월 초파일이 언제죠? 오늘이야? 좀 남았어? 지나가서? 그러면 그때 박종원 목사 보세요. 그거 가나 안 가나? 박종원 목사가 경동계 목사인데 절이 자기 작은 아버지다. 그거 가서 작은 아버지 생신 때 가서 이제 축구하고 그 앉아서 이제 중하고 같이 웃고 노래 불러요. 작년에 그랬거든요. 그게 기독교가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니, 우리 한국의 순교자들은 일본 우상하고 싸우다 죽고 잡혀가서 고생했는데 오늘 그 교단 장로교 교단 목사들은 아예 터놓고 문 열어놓고 불교에 가서 구원 있다, 순복음교회도 구원 있다, 불교도 구원 있다. 하나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겠죠?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그 말 들으니까. 예? 집사가 그 가도 안 되는데 목사가 간다. 목사도 대표적인 목사가 간다. 다부시시를 하는 목사가 거기 가서 중하고 웃고 앉았다. 중도 여자 중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웃긴다니까요. 에덴 동산 하와를 잡아먹던 뱀이가 지금 뭘 못하겠어요? 일본이 한국 교회를 끌어다가 질식했는데 마귀가 강하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되지. 하나님이 택해야 되지.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지. 인간은 무용지물이에요.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만부보다 거짓하다고 하나님 선언했잖아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한 사람이지만은 이 많은 대적과 싸우는데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6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그리선지 말이 틀렸는데 자꾸 고집을 부리니 나도 너희들 거짓말 같이 그게 참말하면 나도 아멘이지. 근데 너희는 거짓말쟁이야. 여호와께서 네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 오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의 마음도 죄는 많이 지었지만은 매를 조금 맞고 오면 좋지요. 뭐 70년은 정말 저주입니다. 그거 70년 하지 말고 하나님, 막 이 하나야 같이 막 2년 안에 하면 좋겠습니다 했지만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은 좋아도 믿으면 안 된다 이게. 근데 우리 조상이 뱀의 거짓말 믿고 지금도 거짓말이 판을 친다고요.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세상에서도 거짓말이 1등이야. 예? 그 우리 거기 동참하면 안 된다 이게요. 거짓말 하는데요.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8절.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저 옛날부터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큰 국가지요, 강대국이죠,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일곱 머리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쓰고는 버린다. 애굽을 400년 쓰고는 버린다. 아수르를 버린다. 바벨론도 70년 만에 베사슬이 정권이 무너진다. 메네메네 대게 우바루신이다. 그 이 땅은 하나님 것인데 순간적으로 뱀이 뺏어갔지만은 하나님은 뱀을 상대하는 종을 보내서 이기는 자 수를 채워서 땅을 찾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뱀에게 맞아 죽는 게 왕권 받는 거예요. 예? 그 아벨이가 형님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참 아벨 불쌍하네. 죄도 안 졌는데 억울하게 맞아 죽었네. 그래 하지요. 그래지요. 근데 우에서 볼 때는 아니지.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왕권 받고 올라왔지, 그 말이에요. 그 땅의 것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 성경 따라가야 되지. 성경을 믿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 믿는 사람 3개 중에 다 모으면은 14만 4천 명만 나와요. 그 이상 안 나와요. 딱 숫자가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왕이 좋지요. 왕권 받는 게 좋지요. 세세 왕권. 또 그 나라의 백성도 좋아요. 지금 이방에 모르고 섞여 사는 사람들이 동방에서 터지면 많이 돌아옵니다. 굉장히 많이 돌아옵니다. 그 세실에 가서 농사 짓고 전쟁 없고 죽음도 없고 마귀도 없고 아주 태평가를 부르면서 즐겁게 천년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우니까 늙어 죽지도 않아. 늘 죽음이 없어. 거기는 세실에 들어가면 죽음이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서 늙었다는 것은요, 원죄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영생입니다. 늙는 법도 없고 죽는 법도 없고 영생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근데 선악과가 들어가니 아담은 930살에 죽었습니다. 썩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부활을 줍니다. 둘째 부활 때 일어나라. 너는 실패자지만은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예수 이름 붙여서 무궁새 같이 살자. 땅에 안식은 없지만 무궁안식과 살자. 아무 상도 없어요. 아담은 평신도 똑같아. 면류관이 없고 무궁새에 가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들놈은 아벨은 왕관을 딱 쓰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야 일로 와서 절해라. 이렇게 계급이 문제지, 계급이. 뭐 먼저 난 게 문제가 아니고 계급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세 왕권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에 100% 복종, 말씀을 떨어야 되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세상에 지배하면은 세상 따라가서 한두 푼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아요. 그 예루살렘은 우상을 따라간 이유가 뭐냐? 잘 살아보려고. 그, 이 애굽까지 살자. 이웃 나라들이 멋있게 사니까 본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이가 미혹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우리 속모습을 그대로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안 봅니다. 재미도 없고 뭔지 모르니까 그게 자기 사진인데. 여러분도 사진첩이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앨범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뭐 별 재미도 없잖아요. 응? 그 현재가 문제지. 그 지금 교회도 현재가 문제지. 과거 거울을 구약을 왜 보느냐고 안 봅니다. 사실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연하라. 종말을 전부터 고했다. 또 보여줬다. 그래서
동방 독수리가 나와서 모락을 이룬다. 바벨론을 죽인다. 파사왕 고레스가 이런 것을 다 사진을 찍어놨는데 종말을 종말에 살면서 구약을 모른다면 그리스인지요 밤중이요 제사장들이 가짜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현 시대에 그리스인지가 싸움을 합니다. 하나야 같이 그래서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여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참선지는 평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현재 죄만 짓는데 무슨 평화가 오느냐? 심판 오는데 참선지는 언제든지 심판을 말했지 심판을 받을 것들을 놓고 평화 평화하면은 그건 막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인이다. 오늘 WCC 뭐합니까? 한국의 교회 전쟁이 오니까 이걸 해야 전쟁을 하나님 막아준다. 세계 전쟁 두 번 났는데 3차 전쟁 막아야 된다. 이거 목적이 WCC 목적이에요. 평화 공존이다. 그래서 58년도 훌초프가 평화 공존, 핵무기 제한, 핵실험 금지 이 세 가지를 두고 나왔어요. 온 세상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거짓 평화에 끌려가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7절 넷째 인을 떼니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라가더라. 음부는 지옥 불못이요. 거기는 구더기 여덟 개 깔고 지렁 이불 덮고 자지. 이사야 14장에 자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대적입니다. 한 사람 한 선지자 예레미야 한 사람입니다. 참선지는 그래, 멍에는 사명인데 마귀 떼들이 그리스인지가 예레미야 보고 예언하지 마. 네 말 듣기 싫어. 우린 전쟁이 싫단 말이야. 우리는 무조건 자유로 살아야 돼. 죄 짓고도. 그래서 바벨론에 세 번째 올라올 것인데 두 번 잡아갔는데 세 번째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누구 말 듣겠어요? 잡혀가 죽는다는 예레미야를 듣겠어요? 안 잡혀가는 거짓인지 말 듣겠어요? 그때와 지금이 똑같아요. 그래서 멍에를 꺾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만둘 거 아니고 아주 쇠멍에를 맡겨준다. 쇠멍에 사람이 꺾지 못하는 철장 건세를 준다 그 말이에요.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게 진리와 비진리 사상전제입니다. 시온이냐 바벨이냐. 그 시온산 가는 길은 너무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 6천년 전쟁에서 순교자가 이제 시온산의 왕이 되고 또 순교자 동무종들이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와서 새 지구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자, 지구는 출발점이 있고 끝이 있어요. 하나님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두 해 2년이죠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리 선지자 하나야가 말하거든요. 10절에 선지자 하나야가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꺾고는 하는 말이 두 2년만 있으면은 다 해결된다. 바벨론은 망하고 유다는 자유의 민족이 된다. 해방받는다 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로 가니라. 나는 네 말 안 들어. 나는 협상 못해. 나는 죽어도 네 거짓말 따라갈 수 없어. 빨리 가. 나도 내일 할 테니까. 싸워서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사상 전쟁의 승리입니다. 이 지구촌의 모든 인생 난제 문제를 성경이 해결해놨습니다. 사상을 지켜야 됩니다. 혼자라도. 타협은 망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종들 집에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도 사탄이가 들어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그 집에 문제가 뭡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 허리에서 사라와의
가정에서 자녀를 준다 했는데 마귀란 놈은 사라의 마음도 흔들고 아브라함 마음도 흔들어서 자식은 자식인데 누구를 통해도 든지 자식이지. 그래서 왜 애굽 갔다 그냥 오지 왜 하갈을 데려왔어요? 그게 불씨가 생겼어요. 하갈이 없었다면은 아브라함의 장가 갈 긴데, 응? 한 집에 살다 보니 아마 정도 들었는가 봐. 예? 할아버지하고 애굽 여자하고 그렇게 할머니가 중배를 썼거든. 당신 나는 아직 자식 못 놓으니까 하나님이 아들 준다 했잖아요. 그렇지. 그럼 하갈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놓으면은 그게 내 자식 아닙니까? 그렇듯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란 것이죠. 그게 누가 좋겠냐? 뱀이가, 용이 아브라함 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치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가정 불화가 생겼습니다. 잠을 못 잡, 사라가 잠을 못 잡니다. 고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도 걱정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말 들어라. 네 조강지처 말을 들어라. 너는 잘못했다. 그 하갈의 아들은 아니다. 사람 몸에서 나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따를 싸서 쫓아내었어요. 그게 오늘 해교 아니에요, 해교. 그게 아랍 세계, 응?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기독교도 반대하고 사탄이 그 민족을 지배해서 만날 테러하고 사람 죽이고 폭탄 테러, 응? 그게 에덴동산 뱀 새끼들이 그들을 지배한다 그 말이죠. 거기서도 마호메트가 뭐 알라신인데 뭐 또 예루살렘부터 뺏어가지고 저다가 황금 상원을 만들어 놓고 자랑합니다. 아이고 벌써 첫 때가 온 게 옛날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죽어서 벌써 유대민족한테 쫓아내고 동서남북에 천국 복음으로 씨를 심고 지금 재림에서 심판하는데 아직도 일벌부 붙들고 이 모리아산이 내끼냐 니끼냐 그 싸우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역사가 얼마 지나갔는데 2000년이 지나갔는데 지금 율법을 놓고 이 산이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의 것인데 하갈이 논 이스마엘이가 장자인데 이렇게 따집니다. 육적은 그렇지만 표면적은 그렇지만 이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서 십자가 승리하고 오순절 성신 보내가지고 벌써 바울이 복음 보따를 들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온 세상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지금 무슨 딴소리 하는 거예요. 자다가 나무 다리 꼭 앉아서 지금 해교들은요. 여기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은 성경이 없고 코란경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소위 마호메트가 썼다는 그 성경을 코란경이라 해. 그래서 그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집에 불화가 에덴 동산에 뱀이 아담의 가정을 쑤셔가지고 죽게 하더니 아브라함 집에 왔어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친구 삼았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 친구 아닙니다. 피조물이지 달라요. 그래서 아담은 죽게 가만히 놔뒀어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집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해결 안 하면 아브라함 하나님 왜 나 이사시켜놓고 이렇게 쓰러지고 망신시키면 하면 하나님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단 이사를 시켰다면 시종일관을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도 일단 여기 오면요 하나님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발로 걸은 게 아니고 마음이 끌려왔다면은 응? 마음이 끌려왔어요. 구경 왔어요. 갈 데 없어서 한번 와봤어요. 와보여 좋아요. 그러면 말씀 믿어져서 왔어요. 말씀이 속을 찔러서 딱 걸려들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렀으니 그 가정에 자자손손 예수님 태어나서 세계를 구원할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대표종인데 우리에게 시범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야 세실에 간다. 숫자 따지지 말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옛날을 믿어라. 70년을. 그래서 2년을 기한 삼고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길을 가니라. 니하고는 말 안 되겠다. 말이 안 통한다. 너는 7천도 안 믿고 2년을 졸아놨으니 내가 네 말 믿겠나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순회 역사도 이내자 목사님이 65년도 5월 15일에 하나님 명령받고 은빛 십자가를 수도원 앞에 꼽았습니다. 그런데 7년을 기호를 꽂아놓고 공부를 가르치다가 하나님이 14년 되니까 7년 두 번 두 위례가 되니까 갑자기 내자 너는 사명이 끝났다. 너 안수했지? 안수는 해놨지요. 근데 출애굽 때 모세도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잖냐? 그렇죠. 그렇게 너는 올라오느라 갑자기 데려갔단 말이죠. 그렇게 그 기호도 예표가 끝이 난 거예요. 예표 종이 죽었으니까. 근데 성당교회는 영문도 모르고 그 쇠고자기 가도록 역사명하고 쇠고자기 뽑으려고는 여기가 제2성제 이렇게 틀렸다. 성경이 기호고 진리가 기호지 구의사도 없는데 기호가 뭐 필요하냐? 그러면 여 회사마다 전부 옥상에 깃발 다 껴다 그것도 기호냐? 영문을 이 핵심을 모르니까 평생 살아도 아무 열매가 없어. 그 황장도 그 자기 마당에 의자 놓고 그저께 낮에 가보니까 또 부처가 쬐도 이렇게 앉아서 모자 딱 쓰고 꼭 부처가 또 그 내가 옆에 가만 보니까 옛날 사람 아니야. 황장도 맞아요? 황명진이요? 아니요. 나 알아요? 모래요? 모르겠어요? 모른데. 그 왜 그 변했냐 이 말이요. 그 남의 그걸 꼭 꽂아놔서 이렇게 하나님이 쳤어. 그렇지 않아? 남의 기호를 봐가지고 뭐 영문도 모르고 수도원 가서 기호만 봤어요. 구의사를 봤어요. 뭘 봤냐 이게. 진리를 봐 진리를. 뭐 산마다 뭐 절간마다 기호 다 있어요. 불교도 기호 꽂아놓고 꼬부라지 십자가 꽂아놨다니까 전부 다요. 그게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껍데기 수박 껍데기 하트만 뭐 무슨 맛이 있겠어요. 수박은 수박이지만 속을 먹어봐야 되지. 그 성경을 껍데기만 보고 안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되지. 속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예표와 순회 가는 길이 성경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호를 꽂아놓고도 지금 38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래요. 북방 올 때까지 기다리래. 근데 아무리 봐도 북방이 올 기미가 안 보여. 우리 생각에는 그 사당동 김집사 그래. 목사님 성경에는 아수르 온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봐도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대. 그 당신은 안 올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니 온다 이게요. 그래서 사실은 75년도에 왔지. 아수르가 왔다가 망했지. 그게 이사 36장 7장 아닙니까? 그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주고는 마지막 때 실현 기간이 길어서 연단을 시켜야 되지. 그래서 사방으로 애워 싸서 고통을 줘도 고난 줘도 수는 자라나서 열매 맺는 거예요. 원래 곡식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요 많이 괴롭혀야 돼요. 많이 괴롭혀야 돼. 그래서 대추나무에 대추를 많이 달리 가려면 염소를 묶어놔야 대추나무를 괴롭혀야 대추나무가 화가 나가지고 뿌리를 많이 뻗쳐가지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대추를 많이 맺는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콩도요 소출을 많이 나게 하려면은 콩을 뽑아서 옮겨 심어야 돼요. 이종원에 자꾸 계속 한 포기를 보름마다 자꾸 옮겨 심으면요 그 콩이 화가 나가지고 왜 자꾸 나를 가만히 두지 괴롭히냐고 그래서 다시 못 뽑아갖고 뿌리가 자꾸 나 잔뿌리가 그래서 가을에 가면은 그 콩은 한 포기 한쪽 되는데 막 퍼져가지고 괴롭히니까 그 야곱의 집에 고통 주느냐 자꾸 기도시켜서 복주려고 가만히 두면 잠만 자지 기도 안 합니다. 고통을 줘야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그 야곱이가 21년 동안 아들 열둘 얻은 거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양식키느라고 외삼촌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야곱이 고백했어요.
애굽에 가서 내 나이가 130살이지. 그런데 돌아보면은 편하게 살 날이 없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와서 부딪히지 않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내가 태어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건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다. 새 땅에 가서 왕권을 누리려면은 하나님 많이 바라보고 부르짖고 호소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서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건데 그래서 불태역자들에서는 세상길에서 멋있게 살았지만은 하늘 복이 없잖아요. 야곱은 땅의 것은 없지만은 하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147세를 나그네 길을 갔는데 야곱이 우리 조상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럼 야곱의 집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타났는데 한 집에서 마귀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예레미야를 공격하는데 연대를 놓고 싸웁니다. 예레미야는 70년, 하나야 그리스도는 2년 이렇게 하니 백성들이 누구말 듣겠어요. 2년을 따라가지. 그래서 시드기야 왕 4년에 이 싸움이 붙었는데 7년 후에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이 불타고 부자들이 다 바벨론 포로되고 금은 기명이 다 뺏겨 노락을 당하고 노락을 당했어. 다 뺏겨갔어. 힘이 세니까. 그 잡혀갈 때 울며 갔겠죠. 내가 평생 모았던 돈인데 그만 다 뺏겼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돈만 뺏겼으면 생명도 뺏겼는데 자유도 뺏겼는데 이젠 종이 됐는데 하나님 버리니까 마귀 종이 됐는데 오늘 기독교가 이걸 안다면요. 깜짝 놀라지만 전혀 눈치를 못 차리고 후삼년이 오는데도 주님이 재림하면 올라간데 또 증거도 안 맞춰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땅의 인간은 알지도 못하고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열방의 선지인데 5장에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뒀다 그 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입을 누가 쓰느냐? 뱀이가 쓰느냐? 하나님이 쓰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 우리 자단도 스가랴 3장 9절에 하나님이 내가 새길 말씀을 다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지하리라. 지금 새기는 중에 있어요. 이 말씀을 자꾸 읽어 듣는 것이 마치 콩나물에 물 주는 식으로 빠지지만은 자꾸 계속 주면요. 그 물 주는 시간에 콩나물이 자라나요. 네? 자라난다니까요. 그 물 주다가 안 주면요. 콩이 꽃이 피어버려. 그러면 콩나물이 아니고 콩이 돼버려. 그 콩나물 그 대가리가 새파래지지요. 그 원인이 물 안 줬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도 날마다 말씀 물을 뿌리고 말씀으로 자라나서 아주 맛있는 콩나물 돼야 되지. 벌써 꽃이 잎이 피면요. 그거는 콩나물 가치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12절에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이게 마귀는 끈질기게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죽입니다. 그 다 맞아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애굽에 가서 죽었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멍에를 꺾었으나 이제 나무와 쇠는 차이가 많지요. 자 예레미야의 멍에를 그리스도가 꺾었다는 것은 대적했다. 예언하지 못하게 너 왜 자꾸 70년만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2년을 갔는데 너희 하나님은 왜 그렇게 고통스럽냐? 왜 많이 말하느냐? 이게 대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신 쇠멍에를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예레미야는 누구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럼 바꿔 말하면은 스룹바벨의 머리돌, 다림줄, 하나님의 이는 이 세상에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택해서 도장을 맡겨놨다. 그래서 지대를 놓은 사람이 마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인간이 하나님 70년을 피할 길이 없어요.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데 나무멍에는 혹 상할 수 있죠. 부러지고 썩으면 안 되지요. 근데 쇠로 만든 멍에는 안 망하지요. 힘이 세지요.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첫 장건세 종으로 쓴다는 것.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70년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절대로 하나님 장중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모리아산은 축복의 산, 동서남북까지 다 복을 준다 했으니 축복의 1번지가 모리아 정상, 이삭의 번제다.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열매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그 산에 가서 번제물이 됐고, 2000년 후에는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이 이삭이 죽었던 그 정상의 번제단에 올라가서 십자가로 6시간 동안 제물을 바쳤습니다. 몸으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이 땅의 야곱의 12지파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내가 그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야에게 이르되, 하나야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 지금 어디가 거짓말이요? 다시 예언이 거짓말이요? 협상이 거짓말이요? 협상이죠. 그 WCC 협상한다고요. 전쟁과 또 죽음이 겁이 나서 또 재림주님의 말씀은 모르고 거짓 평화 정치 종교가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거, 에큐메니 하나가 되는 것은 좋지만은 예수 빠진 하나는 마귀단체잖아요. 예수와 같이 하나가 돼야 되지. 예? 진리로 하나가 돼야 되지. 세일로 하나가 돼야 되지. 세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실에 갑니까? 못 가지. 그래서 거짓 선지는 거짓으로 하나가 되고, 수르바벨은 진리로 하나가 되고, 인간은 다 거짓되지만은 종말에 와서 이제 선별 작업, 어떻게 선별하느냐? 잘생기고 못생기 아니고 순종했냐? 순종 그걸로 가릅니다. 뭐 잘생기고 뽑아내면 우리는 하나도 못 떠가지 못생겼으니까. 그게 아니고 진리를 따라봤느냐 안 따라봤느냐 그걸로 골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2000년 전에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진리를 모르나,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지만은 가짜야, 너희 속에 벌써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나를 믿어, 나를 따라와, 내가 진리야. 네가 무슨 진리냐? 너 아빠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인데 뭐 진리냐고. 이렇게 어두워져가지고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귀가 눈이 있어도 예수 보고도 아니라케, 예수가 하나님 아들 아니라케. 그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 하나님 아들 맞죠? 그런데 똑똑한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에서 실제로 예수가 그리다는 보고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2000 후에 멀리서도 성경 보고 예수가 좋아서 눈물이 나고 감사한데, 그들은 실질적으로 예수가 3년 걸어가면서 나를 믿어라, 나는 위에서 왔다, 넌 땅에서 났지 않느냐 하게 헛소리 대기하네. 참남 때문에 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하나님과 나는 똑같아. 미쳤네. 왜 그래요? 귀신이요. 귀신 들리면 예수를 몰라요. 오늘도 귀신 따라가면 세일을 몰라요. 동방역사 몰라요. 구의사도 몰라요. 그렇게 성당교에 모인 사람들은 순회 구의사를 몰라가지고 예표의 기회만 꺼들었고 거기서 순이 됐다. 바보같이 학교에서 알아야 되지. 학교에서를 이 목사 학교에서 몰랐어요. 학교에서 구의사는 우리 것이지 이 목사님의 구의사는 이사 19장 19절에 중앙재단 그것이. 근데 18절은 5대강국인데 이 목사님은 예표이기 때문에 4대강국 때
64년도는 4대 강국이, 75년, 74년도는 5대 강국이. 왜? 그래, 중국이 갖다 나타가지고 예표선을 이룬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어? 중국이 보통 나라입니까? 13억 인구요. 세계 제일 큰 나라요. 땅도 제일 커. 어? 그게 어느 누구도 중국을 함부로 손 못 대. 왜? 행부위도 가졌지. 강대국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아람을 그렇게 쓰고는 버렸다는 것이죠. 그때 유다는 이렇게 작은 5천만 안 되는데 하나님이 쓰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큰 걸 좋아하고 작은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 스가랴 4장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이 스룹바벨의 다림줄은 7명이 있느니라. 7명. 그래, 7명의 성령 역사가 스룹바벨 손으로 하니 이 순금 등대는 사람의 힘 갖는 거로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택한 사람들은 진리를 찾지 인간 단체를 찾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모인 단체가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리가 없으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 후에 절대로 홍수는 안 하겠다. 인간들이 물에 빠져 퉁퉁 부어 썩는 것 보고 꼴보기 싫다. 앞으로는 썩어도 불로 태워서 가루를 만들고 그래서 불심판을 약속했지. 그래서 무지개 언약 세웠죠. 무지개가 무슨 뜻이에요? 무지개가 일곱 가지 색깔인데 왜 세웠어요? 비가 오다가 무지개가 나타나면은 비가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근데 노아 아들들이 그 무지개를 안 믿어. 왜? 방주 타고 물에서 살았지만은 헛고 먹었거든. 물이 겁나거든. 그래서 앞으로 비가 오면은 다시는 방주 보다도 더 좋은 거, 아주 튼튼한 거, 뭐 땅에서 뭐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으면은 비가 아무리 와도 하늘 꼭대기는 못 오겠지. 그래서 인간 생각이 타락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 바벨탑. 그 바벨탑을 쌓는 자 대고 보니 헛수고라. 기도의 탑 쌓아라 승리자 되리라. 이날까지 기도 없이 산자의 하가 온다. 이렇게 했잖아요. 바벨탑이 뭐냐? WCG 바벨탑이다. 많은 사람 모였다. 하나님 앞에는 예루살렘 전체가 갔지만 하나님 앞에는 예레미야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엘리야 한 사람, 그리스 이제 850명 제단 불 붙이기 싸움에서 엘리야 제단에 불이 붙었고 그리스 이제는 불이 안 붙더라. 그렇게 옆에 있던 엘리야가 야, 너 신이 아마 주무신 것 같아. 좀 소리 크게 질러봐. 잠 깨라고. 그 약을 올렸죠. 그 약을 올리고 막 몸을 상하게 하고 막 해도 그 신이 하나님 신 앞에 꼼짝없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을 못 붙이고 엘리야 세 마디 기도. 여호와가 하나님, 엘리야 내가 하나님 종,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세 번 기도하니 불이 탁 내려와서 그럼 850명 키가 죽었지. 숨 마시고 숨도 못 쉬죠. 그 숨이 떨죠. 그래서 기성에 가서 엘리야 참 팔심도 쉬었다. 어떻게 850명의 모간지를 잘랐는지. 나는 다구새끼도 850명을 못 잡겠는데. 어떻게 엘리야 사람이 한 사람이 850명의 그 거리선지 목을 자르고는 구름 불병거 타고 하늘로 갔는데. 근데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혼자뿐인데요. 어떻게 저 850명 싸웁니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네 친구 7,000명이 있지. 내가 감춰놨어, 감춰놨어. 우리 재단도 우리 친구 14마산 있다고요. 예? 5개월 되면 다 나와서 같이 선회를 부르고, 하늘로 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전에,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거짓 선지 하나야에게 이르되 하나야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안 보내도 거짓말 잘해요.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오늘 한성우 목사가 율법의 토요일 안식을 자꾸 주장하는데 이거 귀신이 보냈어요. 귀신이 그 말하지 성령은 그리 않습니까? 성령은 사도들 부활 안식을 믿지 토요 안식을 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재하리니 너는 거짓말하다 죽었다. 아담은 거짓말 듣고 죽었고 뱀은 거짓말하고 쇠사슬 묶여서 지옥에 가고 하나냐 너도 뱀의 종인데 너 뱀 따라간다. 네가 여호와께 폐역하는 말을 하였으면 폐역이 뭡니까? 연대를 무시했다는 것. 70년 안 믿었다.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의 말 들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WCC 때문에 KJCC 때문에 10일 한란에서 절반 잡혀갑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금년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4년에 싸움을 했는데 4년 그 금년에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야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7월이 초막절이죠. 7월달 죽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를 기록해가지고 바로교가 써가 기록했는데 여호야긴 왕이 불태웠어요. 그 다시 썼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가니 아버지가 예레미야서를 줬어요. 이 말씀 다시 해라. 그래서 계시록에 다시 예언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우리 시온은 결과가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요. 예레미야 51장 봅시다. 우리 시온의 종말은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우리가 타작기입니다. 철퇴병기 51장 15절부터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우주는 어리석은 거예요. 무식하도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 다 무식자들. 무식자가 하나님 없다 해 공상당들이 금장생마다 절간에 이방 종교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그래서 중은 붙여 안고 죽는다니까요. 붙여야 붙여야 날 살려. 난 말도 못했니 말하네. 절간에 불탈 때. 이는 그 부어 만든 신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허수아비 망령 때에 맞는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그다음 뒤에 19절이 우리의 축복인데 야곱의 분깃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허수아비 아니다.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에 집하라. 이스라엘은 야곱은 하나님 농사 짓는데 알곡들이 여기서 나온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야곱아 너는 나의 철퇴곧 병기라. 철퇴 철추 쇠몽둥이 예? 쇠몽둥이로 항아리 치면 잘 깨지겠죠? 한번 깨보세요. 집에 가서 망치로 항아리 깨봐요. 항아리 급나고 버리고 있으면 한번 깨보라고 잘 깨지나 안 깨지나 시험을 해봐. 근데 바벨론이 수르바벨 앞에 깨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가 누구요? 야곱의 집에 총독 수르바벨이 돌아지며 70년 끝나면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그렇게 백말 탄 사람이 두 번 찍힐 때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다 때려 부셔버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종합해 보면은 남방이 검은 말이 찌르면은 북방이 내려와. 그러면 동북에 소문 나면은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의 밥이 되고 공산주의는 기독교 스룹바벨의 밥이 되고 스룹바벨은 세계를 통일하고 이렇게 계시록 6장 목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것은 초막절에 부수는 것만 남았어.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요즘 핵무기 뭐 탱크 정, 뭐 비행기 많이 나왔잖아요. 전쟁 무기 다 필요 없으니까 부숴야 돼. 그렇게 이 전쟁 무기를 믿는 국가들은 강대 국가들인데 부서지는 거고 하늘 철장 건세는 하늘 건세기 때문에 이 땅에 당할 수가 없어요. 왜? 말로 하는 거 말로. 계시록 11장 5절에 증인이 입에서 말이 나가면 원수가 소멸되어버려. 말이 제일 빠르잖아요. 제일 쉽잖아요. 공상당 좌파전락하면 다 좌파치잖아요. 아무리 탱크 뭐 제트기 비행기 타고 와도 공상당 가만히 서 꼼짝막 하면 비행기가 딱 서버려. 말이 제일 빠르죠. 빠르고 크고. 그게 야곱의 집에 진리가 말씀인데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뭐 바벨론에 속한 남자, 여자, 노년, 유년 다 부셔.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거짓 목자 그 양떼를 부수며 그 큰 교회 목사들 다 부수지고 너로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로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부술 준비 있습니까? 이것이 스가랴 4장 7절이요. 스룹바벨이 하나님께 받은 머리돌 하나님의 인 다림줄을 내놓으면은 태산이 평제가 돼. 그 말이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51장 바벨론의 멸망, 동방 승리, 동방 독수리, 스룹바벨 승리.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 갈대아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갚아줘. 신은 내라래. 심판해. 그리고 2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하 666아. 이게 바코드가 아니고 베리칩이 아니고 이게 인간 과학이 아니고 사상, 마귀 사상. 마귀 사상 들린 이 사람들아 멸망의 산하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그래서 나는 머리돌이다. 내가 땅에 가서 버림당했지만은 아버지가 나에게 건세를 줬다. 철장 건세를. 예수는 즉 철장 건세 머리돌 예수다. 나는 네 대적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에게 준 건세를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학계세의 수르밥에게 도장을 맡겼단 말이죠. 우리 재단은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맡겨준 건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지령이라서 말도 못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입 열어 가면 입이 열리면요 세상이 뒤집어져요.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바벨론에 스룹바벨을 보내가지고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래서 계시록 8장 둘째 나팔이 사회 혼란기인데 불탄산이 됐어요. 엄청 무서운 바빌론 산 공상당이 나왔단 말이죠. 사람이 네게서 짐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히 항구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에 기호를 세웠어. 네? 하나님이 시온의 기호를 세우고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예비시켜 그를 치며 바벨을 치며 기호를 따라온 사람들은 철장건세 종들인데 예. 바벨 사상을 때려부셔. 아마겟돈에서. 그래서 아라락과 미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모아 그를 치며 대장을 세우고 그를 치되 사나운 항충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열국왕 메대왕들이 이제 고레스인데요. 우리 형님들인데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두령과 그 가나라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바벨론을 치게 하라. 그 베사사 치는 거예요. 고레스가 다리오가 베사사 치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항복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경영이 섰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의 경영입니다. 경영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수로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아래 발부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께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666이 망하고 777이 이 땅에 천년이 오는 데는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성경이 하나님의 시간표 경영입니다.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 이사야서의 참고서가 예레미야 에스겔서인데 모두가 바벨론 70년만 망한다. 그러면 종말에 유다가 한국인데 1905년도에 하나의 노회가지고 일본에 붙였는데 70년 지난 것이 스가랴 1장의 70년이 75년 5.15에 은빛 십자가 순회 기로 세웠다. 이미 싸움은 다 결정되어 있고 이제 눈으로 보는 것만 남았다. 기다려라. 러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한국에 와서 초막길에 쓰러지면은 세상에 깜짝 놀라서 동방 역사가 열매를 모아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만 쳐봅시다. 13장 성가 부릅시다. 자, 우리 형님들이 진리 때문에 맞아 죽었는데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돼요. 완전 승리 그 열매, 기도의 열매, 순교자의 피의 호소, 오늘 우리에게 응답나려 승리 열매 거두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우리들은 그 형제 순교자 동무 용기 있게 피 흘려서 싸울 책임이 있다. 싸우면 그의 원한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20세기 종말에 적기독권세 참된 교회 없애려고 계율정책쓰니 순교자의 뒤를 따라 싸우자.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독교의 종말에 싸워야 할 일 안 싸우면 양떼 죽고 싸우면 산다. 위에서 온 순경다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에덴 동산에서 싸움에 실패를 했지만은 아벨은 승리하고 왕권을 얻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아벨 뒤에 줄을 서서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기는 마지막 2차 승리에 불려왔으니 이 기록한 말씀을 다 새겨주시고 그대로 증거 마치고 공중의 주님 오실 때 구름 타고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교회를 주어사오니 오히려 교회 밑에 모여서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가 호소를 들으시고 아버지 주신 세일 성가대로 가사대로 복을 내려줄 걸 확실히 믿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부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려 하사오니 순종하는 믿음 주시고 열심히 시간마다 나와서 함께 동참하여 순교자 원한을 풀어드리고 우리는 동무종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명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정하신 아버지여, 사탄이가 대적해도 입을 벌려서도 야곱의 하나님 철장은세로 무장시켜 승리를 하시고 할렐루야로 시온산에 정부가 세워져서 바벨 정부가 다 불타버리고 아마겟돈에서 정리하고 불청소하고 새천연 안식을 이루어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몽땅 부어서 자자손손이 복받도록 무궁세계를 이룰 줄 믿습니다. 속히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